자전거 하이킹이 유행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서울거리의 전차 모습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전차는 서울역을 거쳐 노량진까지, 서대문, 영천,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도남동, 창경원, 을지로사가 원효로 효자동까지 누비며 170만 시민의 발로스를 했습니다. 드럼통에 철판을 오려서 만들었을 망정 우리 손으로 버스도 제작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6.25 직후부터 등장했던 관광버스, 당시로서는 명물이었습니다. 1957년 무렵에는 시발택시가 등장했습니다.